기타 슬래시 코드 E7 on G샵 분수 코드죠. 이 코드 설명하겠습니다. 먼저 코드 잡는 방법부터. 첫 번째, 1번 손가락 맨 앞에 여기 1번 프렛 하나, 둘, 셋, 3번 줄자리 누릅니다. 그 다음 2번 손가락 2번 프렛 이번엔 6, 5번 줄 끝으로 새끼손가락 4번 손가락 쭉 벌려서 4번 프렛 6번 줄 이 자리. 이게 바로 E7 on G샵 슬래시 코드입니다. 손가락을 꽤 많이 스트레칭해서 잡아야 합니다. 다시 해보겠습니다. 먼저 1번 첫 번째 손가락이 1번 프렛 하나 둘 셋 여기 3번 줄 그 다음 2번 손가락은 2번 프렛 5번 줄 끝으로 4번 손가락이 4번 프렛 6번 줄. 자, 이 모습 이게 바로 E7 on G샵 슬래시 코드입니다. 자, 그럼 코드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6번 줄 G샵 제일 저음 G샵 5번 줄부터 E7 만약 6번 줄과 5번 줄이 좀 부딪히는 것 같다 소리가 저음 저음이라서 좀 듣기 싫다 그렇다면 5번 줄 치지 않아도 좋습니다. 그럴 땐 그냥 이렇게 자 E7 on G샵 둘 셋 예를 들어서 이러한 코드 진행이 있습니다. 먼저 D 그 다음 D on F sharp G E7 끝으로 A 자, 둘 셋 E7 코드를 지금 배운 E7 on G샵 슬래시 코드를 썼을 때 코드 진행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. 둘, 셋 한번 더 둘 아까는 G 다음 그냥 E7 하지만 지금은 자 다시 이것과 G에서 베이스가 G샵으로 이동하면서 약간 긴장감을 줍니다. 그리고 뒤에 A 코드 역시 한번 슬래시 코드를 연주해 보면 아까는 그냥 이거였을 때 지금은 대로 한다면 바꾸면
슬래시 코드를 사용하면 코드 진행 소리가 더 세련되고 아주 멋지게 변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코드를 많이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. 아시겠죠? 지금 배운 자 E7 on G샵 꼭 연습하셔서 재미있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즐거운 기타 연주 생활 하세요.